향교로? 검색해보면 문화재, 야경, 데이트 코스 이런 거 좋다고 나오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좋아, 내가 이 동네에 진짜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향교로에선 지나치는 모든 것에 집중해야 돼. 강아지도 사람도. 이곳에선 언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숨겨진 고수들을 마주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빨려왔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괜찮아요. 저쪽에 앉으시죠. 네. 여기 향교로에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장님과 같이 상인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해서요. 혹시 협조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다 같이 살자는 길인데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향교로 같은 경우에 뭐 부구원...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저 실은 취업 성공해서 조금 바빴습니다. 아, 정말요? 여보, 복구 씨 이번에 취업했대. 진짜? 너무 축하해요, 복구 씨.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3년 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여자친구한테 작은 이벤트 하나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여자친구 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반지를 주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할까요? 저기 오늘 이분이 저희 카페에서 여자친구분한테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재밌겠다, 그치? 응. 저희는 괜찮아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 오지 않으셔요. 햇살이 녹은 거리는 이제 저기요. 네? 저 요즘에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일찍 왔네? 나도 방금 왔어. 뭐야? 나 보고 너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사실은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또 떨어져서 그런 거면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은 오늘 연락 왔어. 내일부터 입사 준비야. 대박! 야! 너는 얘! 그러면 아침 보내놨어야지, 카톡으로! 야, 이럴 게 아니야. 이럴 게 아니고 가자. 나가자. 내가 정장을 사줄게. 가자. 왜? 좋은데. 잠깐만. 나 사실 취업 성공하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뭔데? 뭘 하려고 이렇게 똥폼을 잡아? 잠깐만 기다려봐. 잘 보지 않는 잘 보지 않는 소녀 긴 여행을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으니 이 세상. 잠깐만
잠시만. 야, 개복구. 너 이거 남준이가 시킨 거 맞지? 너는 내가 걔 뭐 시키면 의심부터 좀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했솔로한테 연애 상담을 하냐? 난 잘 모르니까. 됐고. 나 먼저 일어난다. 젊으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댄 그래 줄 수 있나요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이 변이 뜨는 말 단 한 번 스친 손끝에 심장이 서버리는 말 천 개의 빗방울 만큼 할 말이 많아지는 말 열두 번 소나기만큼 궁금한 일이 많은 말 사랑 세상 가장 흔한 말 전설들이 살아 숨쉬는 곳 스치는 사람과 지나치는 구석구석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 이곳은 바로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다